단종의 시신에 손을 대는 자는 삼족을 멸하겠다. 사사를 내린 세조의 매서운 명령에 단종의 시신은 그대로 버려지고 영월호장 어몽도가 단종의 시신을 몰래 거두어 동을지산에 묻어들였다. 이렇게 조선 왕들 가운데 유일하게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어린 나이에 사사를 받아 돌아가신 단종을 위로하기 위해 영조 국장도감 의궤를 참조하여 옛 국장 방식 그대로 국장이 재현되었다. 단종대왕께서는 요승과 같은 성스러운 덤을 갖추셨으나 성권에는 먼 승량의 때를 위해 어린 나이에 왕위를 빼앗기고 이곳 외딴 영월로 옮기시니 아무리 어리석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울음을 삼키며 눈물을 머금지 않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단종대왕의 상을 당하니 비통한 마음은 먹물처럼 검어지고 소리 없는 눈물은 통감이 되어 흐릅니다. 지금 단종대왕의 시신을 모친 제공이 자 문무백관 부복해 주십시오. 자 번쩍 들어 번쩍 들어 자 번쩍 들어. 수많은 영월 국민과 관광객들은 단종이 가는 길에 꽃을 뿌려 꽃길을 만들어 주었다. 발인전에 간단하게 지내는 제사로 견전의가 진행되었다. 이어서 축관은 영구가 상여로 옮겨지는 것에 대해 보하고 이어 영구를 상여로 옮기며 발인이 진행된다. 영구를 실은 상여가 장지까지 가는 과정을 통상 발인이라 한다. 맨 앞에는 주검의 앞길을 살피며 잡기를 쫓는 방상씨가 있고 명정, 흥백을 실은 영거와 만장, 그리고 공포가 따르며 이에 상여와 상주복인이 열을 지어 곡을 하면서 따른다. 발인은 이렇게 다소 복잡한 절차를 가지고 있다. 발인 반찬은 호위군의 호위 속에 시책, 시보, 옥기인 등이 가마에 담겨 능지로 가는 행렬이다. 특히 이번 국장 행렬은 처음으로 야간에 진행해 영월의 밤거리를 환하게 밝혀 참가자와 관람객들 모두의 호평을 받았다. 너도 나를 기다리나 국장 행렬이 도착한 장릉에서는 대형 마리오네트와 장신왕의 천상 만남 퍼포먼스가 관객들의 심금을 울리기도 했다. 손을 씻고 영자 앞에 무릎을 꿇는 순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능지에 도착하여 능으로 옮길 때 지내는 천전이에서 천상에서 말을 타고 올라가기를 기원하는 제구소지와 함께 정순왕후의 사부곡으로 이승과의 이별을 구하는 공연이 이어졌다.